미션 넣을 때 사장님 어떻게 한다고 했죠? 기아 변속을 할 때 드라이브에서 빠꾸 들어갈 때는 N단을 걸쳐서 들어가야 돼요. N을 눌린 다음에 네. N이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그 다음에 R을 넣고 그 다음에 또 N을 누르고 갖다 두 개 나온 뒤에 드라이브를 누르고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지 엔진 미션은 고장이 없고요. 자 여러분 한솔트럭 강성국입니다. 오늘 우리 고객님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차를 지금 벌려고 합니다. 지금 일을 하다가 저희 사무실까지 직접 오셨어요. 왜 오셨다면 신차가 언제 나오신다고 했었죠? 5월 8일 신차 나오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한다고 하셔서 지금 차를 보러 왔고요. 차는 4.5톤의 후축 차고요. 엘리스 오토 신조차입니다. 지금 만드는 부분은 이런 거 지금 깨진 부분인데 이런 거 제가 수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이간 쪽으로는 이런 부분 그 다음 밑에 쪽 보면 미션이 지금 약간 새는데 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질질 흘릴 정도 아니고 미세 누유 있다 이거 판단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적재함은 손님께서 가르셨는데 좀 잘못 가신 것 같아요. 지금 원래는 갈 때 이게 문짝이 한 120만 하고 공인비에서 150만 정도 해요. 근데 여기를 아이언판으로 가면 좋거든요. 그래서 간지를 만드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찌그러지고 그랬나 봐요. 지금 내내 차는 사고 난 게 전혀 없고요. 엘리스 노트입니다. 차 내부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실내는 나쁘지는 않고요. 조금 이제 서운한 게 이 가시방 부분이고요. 미션 넣을 때 우리 사장님께 하나 더 조언을 해주시다는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사장님 이거 한번 알려주세요. 자 미션 넣을 때 사장님 어떻게 한다고 했죠? 기아 변속을 할 때 항시 뭐 이제 드라이브에서 빠꾸 들어갈 때는 N단을 걸쳐서 들어가야 돼요. 네, N을 눌린 다음에 네. 이렇게 N이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그 다음에 R을 넣고 그 다음에 또 N을 누르고 중력으로 갖다 두 개 나온 뒤에 드라이브를 누르고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지 엔진 미션은 고장이 없고요. 좀 오래 수명을 탈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후방 카메라 단지 1년 AS 남아있거든요. 1년 좀 넘었다고 그러셨는데. 6개월 됐어요. 그 단지. 아, 6개월 얼마 주고 다시인지 모르겠는데. 120만원 줬는데. 네네. 1년 서비스 된다고 했으니까. 아, 6개월 서비스가 남은 거예요. 그렇죠. 6개월 됐고요. 6개월 더 서비스가 남았다고요. 요것도. 4채널. 4채널입니다. 그러니까 잠깐만 볼까요? 4채널. 아우, 좋네요. 4채널. 이것도 같이 주신다고 하십니다. 단점은 여기 이제 이런 게 좀 찌그러진 부분이나 이렇게 가시방 쪽이 안 좋은 부분인데 이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가솔트럭 화이팅! 네.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차는 엘리스 노트고요. 주행거리는 478만 탔고요. 신조로 운행을 했다. 현재는 78만이니까 다소 키로수는 좀 많게 보이는데 지금 엔진 소리 들어보신 것처럼 고장난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엔진 오일 언제 가셨죠? 아, 78만에 갔었어요? 짝수에 무조건 갔나요? 아, 짝수에? 여기 사장님께서는 짝수에 무조건 가시나 봐요. 2만에 한 번씩 가시나 봐요. 그렇죠, 그러면은 80만에 갈고, 82만에 갈고. 네. 야, 오일 잘 갈아줬네. 자, 여러분. 사장님께서는 자기가 신조로 뽑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. 제가 이거 금액이나 이런 거 잘 맞춰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자고. 자, 캐비 모드가 올리고 있고요. 여러분, 캐비 모드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올리는데 한 번씩 WD를 뿌려줘야 돼. 오래 쓰는 거 아시죠?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잘 에어컨 그거 다 가는 거예요. 컴퍼 싹 갈아놨네. 네, 작년에 에어컨 60만원 주고 올바라 아 60만원 에바 빼고 다 간 거 같네요. 가스켓에서 조금 팽창 떨어진 게 있고 밸브까지 다 가는 거예요. 팽창 밸브까지? 네, 에어컨은 작년에 팽창 밸브 저 콘덴샤까지 콘덴샤까지? 네, 싹 가는 거고 파이프에 당근이 좀 해가지고 이것도 다 수리가 된 거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. 이게 뭐 나박같은지 뭔지 가스켓 쪽 아니 가스켓도 먼저 갈았어요. 갈아도 소용없어요. 1단 2단 3단을 다 갈았거든. 근데도 매연 뭐 저기 이건 재순환 장치잖아요. 나박같 새는 게 없잖아. 그 가스 나오는 거래. 그래갖고 여기 지져보는 거는 요 파이프 나가갖고 수리한 거고 차는 다 본 것 같아요. 내일 가서 이제 여기 보시고 상담하러 가겠습니다. 여러분 아까 그 보신 오토의 14년식 후축 차량 리뷰를 알려드렸고요. 사장님께서는 참고로 알려드릴 게 2만 킬로 따마다 오일을 갈았기 때문에 짝수 때 오일을 가시면 되고요. 미션 오일은 15만에 갈았다 하고요. 일자리 제가 너무 깔끔하게 했다고 감사하다 하고요. 오늘 금액 지급 다 해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소리 다 들은 다음에 디펜차에서
쪽에서 ADF차 해서 사장님께서 그날 바로 차를 구매하는 차 바로 탈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. 한솔트럭 한 차 나오는데 한 2-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2-3주에 꽃다장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. 일처리, 동거래, 서류정리 완벽한 한솔트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